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대비하실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데일리 지금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증권면 톱 기사는 결국 또 오를 걸 AI 반도체 줍줍하는 서학개미. 상반기 이제 서학개미들의 이제 거래 특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눈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 상반기 서학개미들의 가장 거래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관련주, 이 반도체 관련주들에 집중을 했다라는 거. 순매수 쪽에 특히나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스타벅스라든가 또는 이제 테슬라 이렇게 일부 종목들이 주가가 좀 급락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흔한 말로 이제 저가 매수에 꼭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두 가지가 상반기 서학개미들의 가장 큰 거래 특징으로 좀 좁혀집니다. 특히 지난주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들,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좀 부진했었죠. 그때 상당히 많이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표에서도 나옵니다만 이 노란색 선 그래프는 순매수 현황이고 주가 현황이고 막대 그래프가 이제 순매수 금액을 나타내는데 선 그래프가 뚝 떨어질 때마다 막대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모습이 엔비디아나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에서 모두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좋아하는 또 지지하는 또 잘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뭐 일부 조정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만 보더라도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 추종 ETF하고 역시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다라는 게 지난주 상황에서도 그대로 좀 드러났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역시 이제 뭐 우려의 목소리, 걱정하는 목소리 당연히 나옵니다. 워낙에 이제 뭐 시장에서도 이들 AI 관련주들은 좀 과매수 상태다. 주가가 좀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엔비디아가 어제 기준입니다만 퍼가 71배, 브로드컴 같은 경우 62배, AMD 같은 경우는 이제 93배나 되다 보니까 지금 S&P 평균 어떤 퍼에 비하면은 뭐 적게는 3배, 많게는 너댓 배 가까이 이렇게 높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고평가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추격 매수가 적절하냐 여부. 뭐 추격해서 살 수 있고 뭐 장기간 뭐 보유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높은 상태 들어갈 경우 그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 부분이 좀 적어진다는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매수에 나서시는 부분들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신입사 소장하고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만 이 반도체하고 자동차의 쌍끌이 덕분에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이 정말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3,348억 달러, 역대 2위 규모인데요. 지금 표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수출액도 그렇고 수출율도 그렇고 큰 폭으로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수출이 좀 좋지 않았는데 올해는 활짝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가장 큰 견인차는 반도체입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바였는데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 무려 1년 전에 비해서 52%나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반도체 힘들다 했던 어떤 그런 게 언제쯤 그랬냐 싶을 정도로 무색할 정도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났고요. 모바일이나 PC, 그다음에 SSD 같은 이런 IT 제품 수출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상을 했던 바인데요. 전년 대비 4% 정도 올랐고 역시 상반기 최대인데 이 반도체하고 자동차 두 섹터만 합쳐도 1,000억 달러가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뭐 물론 이제 좀 편중된다라는 거 이건 사실 참 뭐 그 지적을 안 할 수는 없긴 한데 어쨌든 이 두 업종 덕분에 우리가 올 상반기에 수출을 이렇게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할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국가별로 특징을 보면 역시 미국이 제일 많았는데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 최대 수출국 중국이었죠.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뭐 반도체 이런 쪽 외에도 화장품이라든가 음식료 쪽도 수출이 가장 많이 늘어났던 건 미국 쪽이었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수출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증권가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수출이 그동안 중국이 좀 의존했던 게 미국이나 또는 뭐 중남미, 그다음에 동남아, 일본 이렇게 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을 바라보실 때는 바로 이 부분, 즉 반도체나 IT 쪽,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또 조선 관련, 뭐 화장품 이런 음식료 쪽하고 또 하나가 미국 쪽 수출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 그다음에 단순히 실적이 많이 늘었냐보다도 향후에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그러죠.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 부분들을 중점을 두고 보신다면 하반기 투자 전략을 짜실 때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수출 얘기 좀 더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수출이 상반기에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환율 덕을 톡톡히 봤기 때문입니다. 계속 1,3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7월에도 킹달러, 즉 7월에도 강달러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업종이 화장품주입니다. 물론 화장품주도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상반기에도 굉장히 좋았는데 하반기에도 특히 이제 미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 때문에 하반기에도 화장품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이게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인데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 보면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 동안에 2월달 한 달만 빼고는 매달 1조 원 이상의 그런 수출을 하는 그런 아주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이런 수출이 상반기에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화장품주들 이미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거고, 2분기 실적 발표 때 나오는 향후 실적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 수출이 상반기에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해서 화장품주같이 이렇게 많이 이미 상반기에 올랐던 업종들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 전망을 할 때 유럽의 이 불안한 정세, 유럽과 중동의 불안한 정세가 하반기 글로벌 증시에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총선, 그 조기 총선 1차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대로 일단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가장 지지율이 높긴 했습니다. 33% 정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하원 일당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좌파 연합 28%, 그다음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는 이끄는 범 여권 20%.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은 수세에 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어제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과연 과반 이상을 확보를 해서 총리를 낼 수 있느냐 여부, 이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33%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기 때문에 일당이라고 해도 일단 과반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하지만 이제 마크롱 정부와 함께 이제 연정을 만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이 국민연합에서 내세웠던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일부 실현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상했던 것보다는 국민연합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으면서 어제 프랑스 지수도 CAC40 지수도 크게 올랐고요. 유로화도 좀 떨어졌고 달러 대비 좀 올랐고요.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시장 전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면 국채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내려갔던 유럽의 인플레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ECB가 지난달에 금리를 내리긴 했습니다만 추후에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세 갈등 때문에 유럽 기업들 수출이 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굉장히 타격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기업에 대한 향후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전망들, 기대감들을 좀 낮춰 잡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유럽의 이런 정세 불안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거라는 점에서 유럽에 대한 투자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좀 전망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